이번 시간은 임대차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503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의가 있네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은 네, 목적물이란 말입니다. 갑은 목적물을 네, 사용수익 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을은 차임 지급을 약속을 정해서 조문 그대로 하는 겁니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문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파트가 나눠지겠네요.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자,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효력이 생겼다 그러면 갑의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네, 차임 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고 을은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해달라는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해 달라라는 이것을 갖다가 좀 예쁘게 포장한 말이 뭐냐면 임차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임차권. 그래서 이 임차권은 구성할 때 물권으로 보지 않고요. 임차권은 물권 형태로 보지 않고 이거는 채권 형태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 수익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네, 주인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임차권 네, 함부로 양도 전대하면 안 돼요. 주인의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네, 수선 이제 기본적으로 수선 유지 의무는 주인이 부담해야 되지 을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을이 만약에 수선 유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갑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수선 유지 비용을 필요비라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유입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량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비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은 뭐냐면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때는 네, 갑의 동의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채권이니까 네, 임차권 기초로 하는 네,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니까 임차권 물청은 없고 네, 주인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갑의 포인트는 주로 차임 청구가 포인트예요. 네, 여기서 특징은 이제 봐보시면 이 법조문에서 보증금 지급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주인들은 왜 자꾸 보증금을 받을까? 네, 차임 확보를 위해서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시골에서 쌀, 곡물로도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차임 지급은 요소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들어갑니다. 504페이지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네,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최단기 존속 제한도 없고요. 현재 최장 존속 기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약정한 대로 네, 약속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한 대로 그냥 가면 되고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한 대로 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갱신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갱신. 그러면 갱신은 가장 좋은 것이 합의해서 갱신하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서로 합의해서 갱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 갱신이 아니고 네. 법정 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법정 갱신은 자동 갱신이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유를 한번 기억해 두면 좋다. 법정자 나오면 묵시 갱신이다. 그래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네, 사유는 기간이 끝났는데 네,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데 주인이 말이 없는 경우 네, 자동 갱신 되는데 특징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요. 네,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이 갱신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다만 전 계약 중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 약정이 없으면 네, 이 조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도 주인도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을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인이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야지 임대차가 끝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빨리 나가겠다는 얘기니까 1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나고 네, 동산 같은 경우는 네, 주인이 해도 5일이고 네, 임차인이 해도 5일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정 갱신하고 이 해지 통고는 한 세트 조문이라는 것. 그래서 법정 갱신되면 이쪽 저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잘 좀 파악해 두세요. 법정 갱신은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약정이 없으면 그죠? 기간 약정이 없으면 통고로 간다는 거 같이 묶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5페이지 가셔서 네, 임대차 효력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네, 효력입니다. 그럼 아까 주인은 포인트가 뭐다? 그러니까 갑의 권리는 임차인한테는 의무로 작용할 것이고 임차인의 권리는 네, 갑의 의무로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인의 권리하고 네,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무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주인의 가장 포인트 되는 권리는 뭐겠어요? 네, 차임받는 게 포인트예요. 차임 뭐 해달라? 달라. 이게 포인트다 그런 얘기니까 네,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거 또 네, 사정 변경에 따라서 차임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차임 관련돼서 네, 혹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을이 네, 차임을 안 주네요. 이때 이 주인께서 네, 임차인 소유 네, 부동산 건물일 거예요.
이 건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네,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에서는 법정 저당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최후 2년 차임 채권을 가지고 이 임차인의 최후 네, 앉는 거 있죠? 2년 차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를 걸게 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최후 2년 차임 채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정 저당권 정도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당연히 뭐요? 네, 목적물 반환 요구하면 되겠죠. 딱 이제 이 의무를 보게 되면 네, 이쪽에서 사용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을은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네, 존속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방해됐을 때 주인이 방해 제거 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엔 주로 임차인의 권리 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임차권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은 네, 아까 무슨 권이 아니고 물권이 아니고 뭐다? 네, 채권 형태로 구성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임차권을 만약에 네, 등기를 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 제 3자에게 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등기를 안 쳐 주는데 만약에 등기 치면 그때부터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게 파워가 세지잖아요. 이게 파워가 등기 치면 파워가 없대죠. 이것을 총칙에서 작용의 효력의 변경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토지 임대차 을이 했는데 이 임대차는 등기를 안 했거든요. 등기를 안 쳤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이 신축 건물을 등기를 치게 되면 네, 그래서 뭐 1월 3월 1일 날 등기 쳤다. 근데 이 갑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혹시 대출을 받았을 때 병의 채권이 있고 이 저당권 등기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4월 1일이다 그러면 비록 이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됐지만 이 건물 등기가 이 토지 관련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혹시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항 가능하도록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등기가 이 토지 관련 저당권보다 빨라야 되지 이 저당권보다 늦으면 대항할 수 없겠죠. 네,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가장 포인트 되는 그 3대 권리가 있죠. 3대 권리. 제가 이름 잡아본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첫 번째가 비용상한 청구권 문제. 필요유입비 비용상한 청구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건물 임차인이
들어가는 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 네, 토지 관련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타켓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조문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9페이지 가시면 네, 626조에 네,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이 되어 있다. 비용 상한 청구권 조문을 분석해 보겠다. 자, 첫 번째 1항은 필요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현상 유지 필요비를 네, 지출했다. 그러면 자,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 네? 계약이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걸까? 라는 내용이 있게 되면 네, 필요비는 현상 유지니까 네, 즉시 종료 후가 아니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유익비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계량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네, 이걸 즉시 요구한다? 아니면 계약이 종료 후 네,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청구하는가? 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비는 즉시 상환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안 통하고 네, 계약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네, 자세히 또 조문을 보게 되면 과연 선택은 누가 하는가? 네, 선택은 청구하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는 없고 네, 임대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얼마다 또는 증가액이 얼마다 이런 걸 임차인이 계산해 놓게 되면 임대인이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선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 연장 관련돼서는 네, 상환기간 네,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필요비보다는 유익비가 크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은 네, 필요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건 유익비 관련돼서만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네, 이게 조문 구조상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즉시 또는 종료 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적물을 그냥 반환했다 하더라도 네, 반환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거. 네, 626조 들어갔고요. 또 이 비용 상환 청구하시고 연결이 되면 네, 유치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네, 점유 그 물건 관련 채권 유치권까지 가능하다는 거. 네, 근데 626조는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50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아, 510페이지네요. 510페이지. 네, 646조에 관한 겁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야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야기입니다. 지상물이 아니고 뭐다? 부속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들어갈 때는 요거는 네, 토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 부속물은 네, 건물 임차인의 권리라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이 갖고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 부속물은 조심할 것이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그래서 이 부속물은 네, 주인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 소유이라는 거죠. 갑 소유가 아니고 누구 거다? 임차인 소유다. 그런 얘기예요.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독립성이 없으면 이 유익비로 가셔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가셔가지고 이야기 되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646조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부속물 매수권 던지려면은 네,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자, 주인의 동의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주인의 이 부속물을 네, 임차인이 매수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네, 청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권은 주인의 동의 또는 매수할 때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물 가지고는 이게 유치권은 안 됩니다. 자기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상청권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성이 있는데, 부속물 규정은 네, 달리 정하면 안 됩니다. 포기 특약은 불리함으로 무효로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비용과 이 부속물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속물은 임차인의 주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 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인이 여기다 대고서 예스, 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고 무조건 사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 청구권은 네, 청구권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청구권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형성권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지상물 매수청구권 있네요. 512페이지에 이건 643조입니다. 이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얘기죠. 지상물 사라 그런 거니까 뒤집어서 이건 토지 임차인께 일까요? 건물 임차인일 걸까요? 네. 지상물은 건물 임차인께 아니고 토지 임차인이 쓰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부속물인지 지상물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출발 조심하시고. 그럼 지상 매수권은 언제 행사하느냐? 일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이 1차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갱신을 청구합니다. 이때 주인께서 알았어, 갱신해 줄게, 노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선택 여지가 있어서 네, 갱신하면 다시 합의된 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면 사세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기분 나빠서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던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주인이 내가 사겠소, 내가 안 사겠소, 이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네, 매매가 그대로 형성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수 청구권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1차적 갱신 청구권은
네, 글자 그대로 청구권의 의미를 갖지, 네, 일방적으로는 형성권은 아니다. 이 매수청구권, 지상물은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무조건 사야 되니까 이건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매매가 형성되면 서로서로 주고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로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수청구 가지고 판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본다면 매수청구권, 자, 잘못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잘못은 귀책사유죠. 혹시 이익이 연체 사유가 있어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잘못이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아까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이 없어서 어쨌든 해지 통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인이 해지 통과했어요. 임차인 잘못 없죠? 그러면 갱신 청구하지 않고요. 그냥 지상물 매수청구권 들어가도 관계없겠죠. 기간 약정 없어서 주인이 해지 통과했죠? 그러면 이런 절차 거칠 필요 없죠? 갱노 거칠 거 없이 바로 매수청구권 들어가도 관계없지 않느냐. 뭐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 경제적 가치 유무는 불문, 물을 필요가 없죠. 이거 따지게 되면 임차인한테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문 중심으로 이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구성물, 지상물. 네, 요 정도, 기본 과정에서는 요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습니다. 양도와 전대.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채권이니까 주인의 동의 맡아라 하는 기본 전제는 들어가 있는데,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이 뭘까? 네.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이죠. 네. 갑의 동의 맡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양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양도했다. 그럼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임차권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서 그대로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을의 임차권은 넘어가는 거니까, 네, 이제 관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하고 병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소멸하니까. 근데 양도한 게 아니고 전대하게 되면, 그죠? 을의 임차권은 존속하면서 일정 기간 제한을 받죠. 그러면 여기서 병은 을하고 관계에 있는 거지 병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하고 병의 관계, 갑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는 소멸하면서 넘어가는 거고 전대는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인의 동의를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와, 네, 동의 있는 전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 없는 전대는 이렇습니다. 네,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했다, 병한테 있다. 동의가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무단 전대라고 합니다. 나눠서 볼게요. 무단 전대했을 때, 을병 이 계약은, 을병 이 계약 자체는 그래도 당사자끼리는 유효하다는 거. 당사자끼리는 유효하다. 네, 그러면 갑의 시각에 봤을 때
이 병의 점유는 갑의 눈에는 병의 점유가 동의가 없으니까 불법 점유로 보입니다. 이때 특징, 갑이 을한테 해치하지 아니하면, 네, 을한테 해치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 병한테 비록 불법 점유이지만, 네, 차임에 대신하는, 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선배 들어가려면 해지한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 자, 이게 동의 없는 전대 첫 번째, 당사자끼리는 유효하다. 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갑은 병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동의 있는 전대, 요거는 518페이지. 자, 요거는 519페이지 있네요. 네, 요거는 동의 있는 전대로 보겠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 자, 요렇게 볼게요. 갑하고, 네, 을하고 이렇게 비틀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한테 가봅시다. 이렇게. 을에 갑의 동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동의 없이 하게 되면 갑은 병한테, 아, 동의 있다고 그랬죠? 동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은 을하고의 관계만 있고, 을은 갑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병은 을하고 놀면 되는 거고, 병이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 특별 규정은 혹시 병은 을한테 차임을 주는데 을이 갑한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릴레이가 안 되면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하나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병은 갑한테, 네, 권리는 없고, 네,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 의무는 다른 게 없고요. 네, 차임 지급 의무가 하나 들어갑니다. 혹시 을이 갑한테 차임 줄 날짜는 20일입니다. 병은 을한테 차임 줄 날짜가 23일입니다. 그러면 갑이 20일 날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이때 갑이, 네, 21일 날 갑이 병한테 얘기합니다. 23일 줄 차임을, 23일 날 줄 차임을 나한테 지급하라.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병은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일 날 갑한테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은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급일 이전 미리 준 것 가지고는, 네, 갑한테 항변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만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 가지고, 네, 23일, 자, 만약에 이 사람이 25일 날 달라고 했을 때 23일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이전 준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있는 해지 통고, 해지가 있는데 차이만 볼게요. 네, 해지 통고의 가장 포인트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간 약정 없을 때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해지의 대표는 이기 연체를 기억하세요.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지 소멸하고, 해지가 들어가면 요거는 즉시 소멸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해지는 즉각 소멸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해지가 되면 장량에서 임대차는 끝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 정도. 기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 네, 일반법 해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특별법 가겠습니다.